W223 신형 벤츠 S500 롱바디 포매팅 모델 전체 PPF 시공이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썬팅 시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썬팅을 어떤 필름으로 들어가냐면 반반사 썬팅으로 할 거예요. 반반사 썬팅. 썬팅 시공을 할 때 컴퓨터 재단을 활용해서 시공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각 차종의 유리 사이즈 모양에 맞게 이렇게 커팅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커팅된 필름을 앞뒤 유리 같은 경우는 성형을 해서 붙이는 거고, 측면 유리 같은 경우는 성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붙이면 정확히 맞아요. 유리 모양에 정확히 맞게끔 커팅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자리만 잡아준 다음에 필름을 붙여주면 끝나죠. 자, 전면은 30% 농도로 들어가고요. 직후면은 5% 농도로 시공이 됩니다. 아, 5% 아니네. 직후면은 10% 농도로 시공이 됩니다. 예. 전면 농도를 30% 정도로 하시면은 이게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운전을 하실 때 시야거든요. 시야가 제일 중요한데 너무 전면을 진하게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시인성이 1번이기 때문에 전면 같은 경우는 30% 정도까지만 잡으세요. 더 밑에서 진한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작업자한테 물어볼게요. 먼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한 개도 안 들어갔습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진짜로 잘 나왔어요. 한 개도 안 들어갔어요? 네, 안 보여서 이제. 아, 여기 들어왔네. 여기. 들어갔어요? 지금 보시는 여기인데, 이건데, 안 보이죠? 저희가 시공했을 때 만족이 안 된다면 떼고 다시 해요. 썬루프까지 동일 필름으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시공 준비를 하고 있어요. 썬팅은요, 가장 중요한 게 시야예요. 실내에서 밖을 봤을 때 쾌적한 이 시야. 그리고 나서 따지셔야 될 게 이제 열 차단율. 그 다음에 열 차단율보다 더 중요한 게 적외선 차단율. 적외선 차단율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요, 실내에서 뜨겁고 안 뜨겁고를 결정을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그 유막이 시인성을 낮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인성 때문에도 하고 있지만 이 유리에서 필름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밖에서 봤을 때 빈틈이 없죠. 필름이 더 안쪽으로 잘 들어가게 하려면은 그 이 끝부분 쪽 유막 제거를 잘 해주셔야지 필름이 더 잘 들어갑니다, 안으로. 자, 지금 보시는 이쪽이 1열, 여기가 2열. 티가 많이 나죠? 측면 유리 썬팅까지 모두 시공이 끝났습니다.